레저 문화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캠핑족. 국내 캠핑 인구 100만 명 시대에 달했는데요. 다양한 캠핑족들로 전국이 들썩들썩. 지금 대한민국은 캠핑 열풍에 빠졌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남동유산 끝자락이 자리 잡은 캠핑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남동유산 동쪽자락이 월성천에 따라 형성된 길이 5.5km의 월성계곡은 아빠 어디가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죠. 여름철 더위를 피해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곳이어서 여름휴가 피서지로 적극 추천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시원한 계곡과 함께 해발 700m의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거창 국민 여가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엄하정입니다. 와, 공기 정말 좋죠? 이 상쾌한 공기와 그늘이 되어주는 이 나무. 와, 역시 자연경관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족 휴가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덕유산 맑은 물이 흘러내려 멋진 계곡으로 이어지는 월성계곡에 따라 올라가면 월성 청소년 수련원 입구 앞으로 거창 국민 여가 캠핑장이 나타나는데요. 거창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보내는 꿈 같은 하루. 자연 속의 특별한 휴식처 미리네 숲에는 일반 데크는 물론 전기 데크, 다양한 크기의 객실과 공동 취사장, 그리고 남녀 샤워실 등 각종 편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시원스레 뻗어올라간 낙엽송 아래 자리한 일반 야영 데크와 함께 전기 사용이 가능한 야외 데크에서는 글램핑처럼 텐트, 호펫, 버너까지 대여가 가능한데요. 요즘 캠핑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용품이 워낙 고가라서 가족들이 이게 한번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캠핑장은 그런 장비들을 다 임대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서 못 모으면은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캠핑족들이 이곳 캠핑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보 캠핑족들에게 유난히 환영받는 곳이 있습니다. 방갈루에는 각 객실마다 실내 샤워실과 주방, 그리고 TV와 침구류가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캠핑장이 다른 캠핑장과 다르게 색다른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저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대해보세요. 복층 방갈로에는 다락방 분위기가 나는 2층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실내에서 리모컨 조절로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와, 저거 보셨어요? 저 천정이 열리면서요.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하는데 와, 밤이면 아주 밤하늘의 별도 반짝반짝거리면서 다 보이겠어요. 지금 자연에 나온 것처럼 실내에 있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즐기는 캠핑, 바비큐와 함께하는 만찬,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가 아닐까요? 먹는 재미에 즐거운 추억까지 캠핑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거창 국민 여가 캠핑장. 다른 캠핑장과 다르게 밤하늘에 은하수도 볼 수도 있고 등산도 즐길 수 있고 숲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자연 관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오시면 더 많은 애들한테 처음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아직까지도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신다면요.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이곳 캠핑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